자, 그럼 이제 시장에서 또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 시선 확인해 보겠습니다. 때로는 솔직하게,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시장이 네. 역시 계속 출렁출렁 거립니다. 외부 변수도 너무 많고 외국인들 수급도 들어오지 않고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뭐 전쟁발 이슈가 일단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으니까 쉽지가 않습니다. 예, 마찬가지로 증시가 대형주들이 좀 움직임이 없죠. 근데 보면은 이제 중소형주와 제가 이제 개별주 장세가 좀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외국인 수급이 크게 없이는 우리 삼성전자 같은 큰 대형주를 투자하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그렇게 썩 재미있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어쨌건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길어질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고유가 시대가 좀 유가가 100불을 넘어섰지만 그 상태로 좀 오래 갈 수가 있겠죠. 또한 이제 원자재 가격도 상승이 되고 유가 상승 또 글로벌 경제가 이제 코로나로 좀 어려운 시기에서 유동성도 상당히 축소되고 있다면은 이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이제 좀 억눌렸던 못 갔던 중소형주 쪽에서 저는 상승들이 좀 나올 것이다 말씀을 좀 계속적으로 드렸고요. 또 물가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증시 자체도 뭐 상품 가격이나 부동산처럼 또 현금성 자산이 아닌 유동 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증시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. 하지만 이제 종목 선택에 있어서 좀 신중한 개인들이 너무 많은 쪽이 아닌 이제 개별 장세를 좀 준비하자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. 네. 네,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쏠리는 쪽 말고 우리가 다른 쪽을 보면서 좀 그래도 수익을 기대를 해봐야 될 텐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. 그럼 도대체 뭘 사고 뭘 봐야 됩니까? 네, 이제 전쟁 이슈로 인해서 수출주들 네. 있죠. 보면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. 수출주의 입장에서는 계속 좋지 않습니다. 뭐 현대차나 오히려 반도체도 좋지가 않고. 네, 뭐 해운주, 펜오션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. 또 내수주나 경기 방어주 쪽에서는 오히려 건설 경기 그리고 음식료에서도 이제 독점력이 강한 기업들을 좀 투자하는 게 어떤가 좀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근데 건설이라고 얘기하면은 원자재 가격이 비싸지는데 건설 경기가 뭐 좋아질까라는 얘기가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제 고유가가 되면은 오히려 지금까지 해외 건설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실적이 나오지 않았던 기업들 있잖아요. 중동 건설이라든지 그런 쪽이 앞으로 특수를 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해외 건설에 비중이 많은 기업들 그런 쪽을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고요. 플랜트나 뭐 이런 쪽을 하고 있는 뭐 삼성에서도 삼성전자보다는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기업들이 대바닥을 좀 탈출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면서요. 또한 이제 음식료에서도 몇 주 전부터 좀 말씀드렸는데 꾸준하게 우상향 뭐 많이는 아니지만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 차트의 그림이 있죠. 하이트 진로입니다. 전 세계에서 술이 가장 많이 팔리는 기업이고요. 뭐 독점성을 본다면은 투자에 무리 없는 기업이다 말씀드리겠고 또 저의 이제 노란톡에서도 좀 말씀을 많이 드렸던 또 엔터주에서도 오늘 뭐 JYP 이런 주식들이 신고가를 좀 돌파하고 있다. 시장보다 강한 주식들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.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뭐 JYP라든지 엔터주라든지 내수 경기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좀 회복되는 것을 좀 바라보는 그런 쪽에 대한 이제 중소형주들을 좀 모아두신다면요. 이번 장에 크게 소외되지 않고 충분히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구간이다. 좀 조언을 드리면서요. 너무 이제 대형주 삼성전자나 또 이제 뭐 하이닉스 이런 쪽보다는 또 이제 실적이 좀 증가되면서 내수 쪽에서 뭔가 이제 수급이 외인기관들도 들어오고 있는 쪽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좀 담아보시는 게 어떤가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게 내수나 아니면 경기 방어주 쪽으로 달 종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. 예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